시내버스 문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회사는 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경주시는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소위 심사 결과 내년도 동해안대교 건설 예산으로 겨우 20억 원만 확정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방송평가 결과 공정보도와 자체 심의 부문에서 포항 MBC가 전국 16개 MBC 계열사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요즘 경주 시내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회사 측은 시로부터 결손 비용을 받지 못해 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경주시는 오히려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2월 경주 시민 1,800여 명이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새천년 미소는 그해와 2019년 2년치 적자분 36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천년 미소 측은 이 돈은 버스 운행을 못할 만큼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액수라며 한시라도 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시청도 코로나 그 손실금만 산정을 했지 과거 손실분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낸 실정입니다. 예. 이에 대해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 도중인 지난해 3월 사주가 바뀐 회사에 결손 비용을 올해 소급 지급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손실금에 대해서 지급한 그런 그 법적 선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은 뭐 법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최근 재정지원금 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11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말까지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환수된다면 보조금 항목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진보당은 사기업에 매년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주는 구조는 보조금이 쌈짓돈일 수밖에 없다며 공영재를 고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책임자 그리고 공무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님이 약속한 바가 있는 민관 공동협의체 반드시 구성을 해서 버스 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다. 올해 경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154억 원. 코로나19 적자를 구실로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면서도 대표이사 연봉은 2억 7천만 원으로 배나 올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경주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2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122번 확진자는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121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어제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고 어젯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118, 119, 120번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와 유치원, 학원 등에서 밀접 접촉한 1,0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모두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시는 20대 남성 확진자가 대구의 모 노래방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주 지역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첫 코로나 전국 속에서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도 포항과 경주 22개 학교에서 6,9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문을 나섭니다.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 사상 첫 코로나 전국 속에서 치러진 수능 시험.
교실 안에서 시험 치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마스크 끼나 좀 답답했는데 다 잘했겠죠? 파이팅!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난 탓에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등 가족 모두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뭐 무사하게 이렇게 잘 치룰 수 있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흡족합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6,900여 명의 학생이 시험장 22곳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가운데 입실 당시 발열 증상을 보인 수험생 7명은 각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경주의 한 수험생은 신라고등학교에서 따로 시험을 봤습니다. 포항의료원에서는 시험 전날 밤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의 한 수험생이 시험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시험장의 수험생도 줄이고 그다음에 병원 시험장 그리고 별도 시험장 그리고 시험장 안에 별도 시험실까지 준비를. 한편 포항 지역의 결시율은 11.9%, 경주는 13.4%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교육당국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내년도 정부 국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경상북도 1순위 수건 사업인 동해안대교 건설 예산은 간신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인 20억 원만 확보됐습니다. 당초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동해안대교 관련 예산 190억 원을 확보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후 막판 국회 예산소위에서 설계 예산 20억 원만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동해안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공정보도와 자체 심의 부문에서 포항 MBC가 전국 16개 MBC 계열사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포항 MBC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고 내용 부문도 16개 MBC 계열사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외 배터리 전문가들이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국제컨퍼런스가 포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 최초의 배터리 전문 컨퍼런스로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기술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배터리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첫 선을 보인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완전 충전하면 형광등을 200시간 동안 켤 수 있는데 이 장비는 코나와 니로 전기차의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지자체가 전량 회수해 창고에 보관해 왔는데 포항 배터리 규제 특구에서 7층 특례를 적용받아 재활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에서 쓰기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캠핑이나 이동용 이런 휴대용 이제 전원 장치로 쓰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용량도 충분하고. 이번 행사의 주된 목적은 지난해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포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지만 2050년에는 600조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돼 기술 주도권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는데 고성능 배터리 제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항처럼 규제 특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 발목만 조금만 풀어주면 한국에 있는 뭐 업체들이 충분히 잘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기술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는 현재 배터리 관련 대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GS건설,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 15곳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2차 전지 종합센터가 착공했고 방사광 과속기와 연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이 배터리 산업을 우리 철강 산업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해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5년 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과 재활용 그리고 기술 개발까지 포항이 2차 전지 허브 도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 예산에 그동안 건의한 국가투자 예산이 5조 808억 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